오늘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특징 중 첫 번째로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신라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HAB 등등도 반등이 제법 강하게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 정도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9월에 임상 3상에 대한 초기 결과 데이터를 발표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일정에 조금 기대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84,300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간편결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최근 두드러집니다. 오늘은 다날 볼 텐데요. 와, 이러다가 상한가 들어가나요? 지난주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흐름 쫓아가 봤었는데요. 오늘은 다날입니다. 올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모바일로 결제들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시장 점차 커지면서 그런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3,525원 현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S모도 확인해볼까요? 현재 10%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S모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로 엮여있는 종목이잖아요. 미국 뉴욕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첫 운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워낙 혼잡한 도시이다 보니 이게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할 수 있는가에 의문점이 찍혔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기술이 이제는 올라왔구나라는 것을 뜻하기도 할 테고요. 어쨌건 S모도 관련한 기대감 속에서 7,050원대까지 올라선 채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볼게요. 오늘 급락입니다. 최근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흐름 기대를 해봄직하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기에 그냥 찬물을 끼얹을 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 성장세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늘 반복되듯이 미국이나 인도 쪽에 해외 법인 쪽에서 책정돼 있는 충당금 때문에요. 이번에도 예상치 못했던 일회성 비용이 나오면서 이 실적을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어쨌건 결과론적으로는 어닝 쇼크 수준이었고요. 주가는 20% 가까운 급락세로 진행이 됩니다. 51,8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마트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이마트 주가 30만 원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계속 신저가 기록입니다. 3% 넘게 또 밀려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유효할까요? 그냥 있던 거 다 팔아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된 지 이제 일주일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관심이 제법 집중이 됩니다.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이전부터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방송을 줄곧 해왔던 DHC 텔레비전이었는데요. 그 방송 내용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분노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10% 넘는 급등세 진행됩니다. 물론 오너리스크에 휩싸인 한국콜마는 오늘 시장에서도 수혜되고 있지만요. 화장품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분석 나누겠습니다. 유한대증권 영업부 송태호 과장과 함께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장품주 먼저 챙겨볼게요. 지난주였던가요? 애국 소비 테마주로 엮이면서 모두가 일제히 급등을 했고 또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우리 소비자들을 분노에 휩싸이게 할 만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또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당분간 이 분위기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주들도 이제부터 애국 소비주로 등극이 되게 되면서 사실 오늘 좀 큰 폭의 상승폭을 좀 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DHC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인 DHC 방송에서 사실 혐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 역시나 이제 국산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논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화장품주들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화장품주들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랠리가 이어지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계속적인 랠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작은 종목인데 큰 종목들 역시나 조금씩 더 이러한 반등세 자체를 키워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된다면 사실 이런 화장품주 외에도 이 애국 소비주 관련된 부분을 엮이게 되면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MLCC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사실 움직였다가 그렇게 크게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화장품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많이 빠졌는 데는 사실 일본이 아닌 중국 쪽의 원인이 가장 좀 그럼요.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아직 중국 쪽에서 이러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서 이 부분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 부분까지는 사실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매물대 역시나 사실 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워낙 많이 쌓여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화장품주들 생각보다는 조금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반등세를 이용해서 물론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이게 손절도 못하고 그냥 두 손 놓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부근까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 지금 상황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 좀 비중을 확 줄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 위에서부터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물을 타시게 되시면서 매수가랑 지금 가격이 비슷해진 수준까지 오시게 됐다라면 사실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네. 드리는 편이고요. 네. 어차피 지금 일본 관련돼서 애국 소비주 그리고 국산화 수혜주 이 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순환매가 돌고 있기도 하고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했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만한 섹터로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럼 글쎄요 정도로 네. 예, 찍고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마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이 참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일수록 최근 이제 소비 트렌드에서 저금은 조금 이제 비껴나간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이마트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더 빠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나요? 일단 30만 원대부터 지금 10만 원대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이마트가 헤쳐나갈 것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프라인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역시도 경쟁력 부분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두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마트는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마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마트 일단 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더욱더 이 비싸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에는 특히나 이런 이 부동산 이 세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었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사실 온라인에서 이제 이마트가 할 수 있는 정책은 가격 인하의 정책입니다. 가격 인하의 정책을 하면서 이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MS 확대에 더욱더 힘을 쏟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파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이마트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같은 경우에 사실 가격 인하 정책을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마트가 가격 인하 정책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고객들의 유입이 생각보다는 더디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분 매출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는 20% 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 2019년도로 오게 되면서 10%대까지도 이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온라인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은 넘어서야 될 숙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긴 생각해보면 뭐 쿠팡 말씀도 하셨지만 주문하자마자 이제 다음날 배송되는 이길 그렇죠. 배송, 총알 배송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까지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참 온라인 시장도 물론 이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지만 그마저도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온라인 사업부 자체가 이번에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경쟁도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팔기는 하지만 사실 이익으로 연결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장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킨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버틴다거나 네. 아니면은 M&A를 통해서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온라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 MS에 대한 확대를 이뤄나가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 비용 조절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라면 사실 미국에서 월마트 같은 경우와 이마트와 비슷한 사업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었 을 때에는 사실 조금 돌파구가 마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갈까요? 글쎄요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마트가 지금 이마트 24를 공격적으로 지금 점포 출점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마트의 금융 비용으로 다가오게 될 거고요. 그런 금융 비용이 과도하게 된다라면 사실 이마트의 이 재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까지 챙겨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덕산 테코피아 볼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이게 탑픽주로 한번 꼽힌 적이 있어서요. 이 종목 뭐지? 생소한 거예요. 찾아봤더니 신규주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 추천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지금 뭐 반도체 소재 관련한 쪽으로의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매력 있는 건가요? 왜 탑픽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의 탑픽주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딱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국산화 관련돼서 수혜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상장을 할 때에는 사실 저평가로 상장이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덕산 데코피아 지금 공모 주가가 19,000원인데 그 언더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을 감안을 네. 하게 됐을 때에도 지금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국산화 수혜주 관련돼서는 사실 이 반도체 소재 업종을 하기도 하는데요. OLED도 하고 있고 전해질 물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반도체 부분에서 국산화 관련돼서 가능은 한데 OLED 관련돼서도 결국 국산화 관련돼서 가능한 부분 많거든요. 그런 부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이런 국산화 수혜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더욱더 모멘텀을 타야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투자액은 좋아요 찍고요. 뭐 가격 전략은 따로 설정해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가격 전략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모 가격 19,000원 봐야겠죠. 일단 1차 목표가로는 그 공모 가격 19,000원 보고요. 사실 수급적으로 더 몰리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된다면 19,000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2만 원, 2천 원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손절가는 요즘 워낙 장이 어렵다 보니까 좀 짧게 잡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16,3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사실 지금 워낙 변동성이 많은 이 시장점을 감안을 해서 좀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자꾸 언급되는 종목 한번 눈여겨 다시 보면서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12일 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어느덧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거래소에서는 2분기 실적 부진하면서 신저가 터치를 했던 종목들이 많이 속출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이 손해보험주들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손해보험주들 손해율 상승하면서 수익 부진하고요. 손해보험주의 꽃은 보통 배당 프리미엄이라고 들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서 배당 수익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행진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화재 6.5%까지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2만 9천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DB손해보험 역시 장중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역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7.1%까지 급락권에서 4만 8,550원 선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거래소에서 파미세도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최대 영업이익을 이번에 달성을 했고요. 상반기에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8천 원 선에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8천 원 선에서는 조금 멀어진 모습이네요. 5.8% 급상승하면서 7,73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의약품 섹터가 오늘 거래소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역시 삼성 바이오직스가 오늘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금요일날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28만 원대를 단숨에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삼성 바이오직스 3공장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간을 최대 30%를 단축했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7.2%까지 이틀 연속 급등세 이어가면서 28만 9천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8월 12일 한 주에 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지수가 반등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예정된 미중 고위급 협상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수급이 개인들이 이끄는 시장이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아무래도 깔려있는 장입니다. 그래도 거래소는 3개월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0.2%의 탄력을 보이면서 1942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0.7%의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나은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594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금요일장과 비교하면 4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다섯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탄력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거의 뭐 시장을 받쳐줬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 종목의 외국인 수급이 쏠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2%의 탄력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갤럭시 노트10이 흥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강세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3,700원 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이틀 연속 강세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의 탄력 보이면서 74,500원 선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현대차와 네이버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보시면 다섯 종목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세트론 헬스케어는 그래도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0.3%까지 탄력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일단 트룩시마가 중남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라고 사측이 밝힌 상태인데요.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1,350원 선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CENM은 4거래일 만에 반락이 나왔습니다. 0.9% 하락하면서 16만 2,600원 선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5G 관련 종목들 차익실현 매물 출회하면서 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KMW 4.8%까지 낙폭 키워가면서 52,700원 선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정부가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르면 오늘 10월 정도부터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아파트에 적용이 된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요.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래도 시장에서는 건설주들 이미 리스크가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흐름이 그래도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현대건설 3.1% 탄력 보이면서 41,35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태영건설, GS건설, 남양토건도 모두 1%대 오름세 보이면서 시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쏠고 바이오까지 한번 특징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미국 FDA로부터 척추 고정장치 판매를 승인받았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263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오늘 개인이 이끌어줬던 시장이었습니다. 결국 거래소도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출발은 매수로 시작을 했는데 장 들어가면서 매도로 전환을 하더니 264억원 팔아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을 많이 출회했습니다. 2천억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 개인으로 2019억원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 방어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 쌍끌이 매도고요. 개인이 1,296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820억 원, 외국인도 동반해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 드렸습니다.